자, 어느새 연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이기도 한데요. 연말에 이런 떠들썩한 분위기는요, 뭐 일상의 평안함을 즐기는 우리 고양이들에게는요, 사실은 그리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집사도 고양이도 행복하고 또 안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우리 사람의 휴일은요, 고양이에겐 사실 조금 위험한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깜빡거리는 흥미를 자아내는 작은 전구가 달린 전선들은요, 삼키기도 좋고요. 또 감전이나 혹은 때로는 가지고 놀다가 목에 감기기도 합니다. 뭐 떠들썩한 연말의 분위기는요, 고양이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커다랗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고양이에게는요, 당연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각종 요리에 들어간 건포도나 초콜릿 혹은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 등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로맨틱한 양초들은요, 고양이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자신만의 안전한 영역권에 침범한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를 보내야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고양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덜 스트레스를 받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해주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크리스마스를 장식이나 트리도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매일 똑같은 하루의 평안을 바라는 그런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요, 명절을 또 휴일을 연말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만약 트리나 장식 같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필요하시다면은요, 우선 트리는 받침 부분을 생각보다 무거운 것으로 고르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바닥에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 고양이가 씹어먹어 독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깨지기 쉬운 장식류는 고양이가 접근하여 떨어뜨리기 힘든 곳에 두어야 하며, 리본 같은 끈 종류의 장식은요, 고양이가 가지고 놀다가 목에 걸리거나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세티아, 겨울사리, 아이비, 백합 같은 꽃장식 역시 고양이가 씹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혹시 장식을 한다면은요, 생화보다는 플라스틱으로 된 장식용 조화를 추천드립니다. 장식용 전구들은요, 늘어뜨리지 말고 나무 속에 감추어 두고요. 콘센트와 연결되는 모든 전선은요, 플라스틱 전선 마감재로 덮어서 고양이가 혹시라도 씹지 못하게 감춰 두어야 합니다. 양초를 피우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면은요, LED 전구로 된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요, 손님들이 방문을 한다면은요, 고양이들은 방 하나를 정해서 피신시켜 두시고요. 손님 방문 2시간 전에는요, 병원에서 미리 처방받은 항불안제를 먹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은요, 고양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요, 장식도 손님도 없는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뭐 요즘같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발달한 세상에서는요, 그건 우리 사람에게는요, 너무 허전하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 고양이 모래 브랜드 에버크린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AR 필터를 사용해 보는 것도 우리가 고양이와 안전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평소와 다름없는 안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고양이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버크린에서 만든 이 필터는요, 고양이 맞춤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을 위한 예쁘고 멋진 필터는 많은데요, 동물을 위한 필터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자, 이 필터 하나면은요, 우리 집 고양이 얼굴이 담긴 크리스마스 트리를 손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다양한 스티커나 그리기 등 마음껏 재능을 펼쳐 트리와 리스를 취향껏 꾸며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한번 제 고양이와 함께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트리를 한번 꾸며볼게요. 자, 꽃방아 여기 봐. 꽃방아. 이뻐라 우리 꽃방이. 자, 스티커를 꾸며보겠습니다. 에버크린 검색하시고요. 여기서 꽃방이 뿔 하나 달아주고 양초도 하나 넣고 고양이가 꺼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자, 이렇게 꾸며서 게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훌륭하지 않은가요? 자, 다른 애도 한번 해볼까요? 나니야, 나니. 여러분은 저보단 잘하시겠죠? 저는 미적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되게. 신기해. 귀여운 놈. 이게 신기해서. 됐다. 이렇게 해서 나니도 공유 완료. 게시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필터로 찍은 다음에 이 게시 버튼을 눌러
바로 게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트리 모양의 필터 외에도요, 뭐 리스 모양의 필터도 있는데요, 고양이가 뚫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들면서 또 귀여운 맛이 있네요. 이것도 에버크린 인스타그램에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지 하고 고민일까 하시는 분들은요, 요란한 크리스마스보다는 고양이와 안락하게 메리 캔마스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에버크린에서요 참여자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얼른 내 고양이를 마음껏 꾸며봐 주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필터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듬뿍 내서 고양이를 예쁘게 찍어 주시고요, 저한테도 태그해서 자랑을 해주세요. 제가 한 장 한 장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에버크린과 함께하는 안전한 크리스마스 보내기 캠페인에 참가하셔 고양이도 또 사람도 안전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입니다. 감사합니다.